각 그룹의 리더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예. 예. 은혁 씨가 슈퍼주니어 리더 아니죠? 승희 형이. 승희 형이. 승희 형이 맞네. 오늘 리더 특집인데 나가 주십시오. 두 명 조금만 더 나가도 될까요? 아니, 세 명의 리더 쓰리더 입장. 안녕하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차기 이사 수호입니다. SM의 리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리더 오늘입니다. 예의 말라. 그러니까 두 분까지는 다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누굽니까? 개그맨 한 분 오셨는데. 개그맨 한 분 오셨는데. 진짜래기. 이쪽인데. 네. 안녕하세요. 곽윤기입니다. 아, 진짜 대박이야. 우리 진짜 몰입하셨다. 역시 예능이. 네네네. 박수. 야, 근데 야 살짝 서운하네요. 왜요? 여기다. 아니 지금 이렇게 불러놓고 지금 수호 옆에 이렇게 앉힌다는 거는 약간 좀 수호 옆에 이렇게 앉힌다는 거는 약간 좀 자리 배치가 너무 좋죠. 커트가 달라요. 커트가 달라요. 아, 이렇게 잡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 이렇게 잡지 말고. 밸런스, 밸런스. 커트가 달라요. 우리 셋은 하나예요. 아, 이렇게 잡혀. 그러니까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 아니 온유 씨가 첫 출연 당시 한 해의 모습을 보고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대요. 저한테요? 왜냐면 둘이 MBTI가 같잖아. 네, MBTI도 같고 똑같아. 맨날 키 옆에 있으니까 뭔가 저랑 비슷하지 않겠냐? 이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놀토에 계시는 것처럼 한 14년 정도를 키 옆에 있었잖아요. 상 줘야 돼, 상 줘. 노벨상 이런 거 뭐 줘. 시시한 노벨상. 연습생까지 하면 16년. 맞아, 맞아.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이제 키한테 맞춰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페이스를. 네. 어쨌든 이 친구는 그냥 되게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친구인데 네. 사람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기준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치, 네. 맞아. 약간 반항을 좀 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나대지 마라. 내가 할 거 열심히 하면. 말리지 마. 내가 할 거 열심히 하면 된다. 네. 너나 잘해. 지금 뭐 은혁 씨는 이제 본인 토크가 안 오니까 약간 집중력이 많이 벌써 은혁 씨 인터뷰 네. 들어갑니다. 아 들어오나요? 각 그룹의 리더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예. 예. 은혁 씨가 슈퍼주니어 리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었어? 어떤 리더? 승희 형이. 아 그분이 맞네. 또 아 유닛 그룹도 있잖아요. DNA. DNA 리더는 누굽니까? 이특이 형이 리더는. 아 유닛인데도. 오늘 리더 특집인데. 나가 주십시오. 두 명 조금만 더 나가도 될까요? 아니 본인이 또 오늘은 어떤 역할로 지금 오신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네. 홍보할 것도 없고 얘기거리도 없고 근황이랄 게 없는데 에피소드 없어요? 네, 에피소드 무 에피소드고 그런데 이제 왔다라는 거는 아 이제 놀토 진짜 가족으로 인정을 아 그러네. 약간 그거가 아니면 이제 이하는 이제 우리 수호랑 온유가 이제 홍보를 해야 하는데 둘이 살짝 노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예능 캐 가족이 그런 이제 캐릭터가 이제 필요했다 그거야. 자, 수호 씨가 인터뷰 당시에 첫 출연 당시에 저질렀던 본인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데요. 자 어떤 잘못이었나요? 제가 사실 그 많이 쓰면 그 원샷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샷을 받았어요. 맞아요. 보여주세요. 원샷은 수호입니다. 우리 대장 해냈어. 우리 대장 해냈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룰을 잘 몰라서 앞에 분들이 얘기하실 때 네. 저 수정을 했거든요. 사실 수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 유명한.
바스 완전 스텝이지. 베스트 바스가 된 거예요. 심지어 이 방송이 나간 후에 멤버들 뭐 친구들 포함해서 난리 났어요. 와, 귀가 왜 이렇게 좋냐? 어떻게 거기까지 좋냐? 보통 음악 하는 사람들 잘 들려 약간 이렇게. 2년간을 끝까지 숙기심이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맞네. 오늘은 좀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오늘은 새로 태어난 좋습니다. 오늘이 진짜 수호의 찐 바스가 나오는 날입니다. 재밌겠다. 그리고 은혁 씨는 이제 그만 멍을 때려주시고 가발이 좀 눌리나 봐. 혈액순환이 좀 안 됩니까? 조금 잘 안 들리기 시작했고 머리 아프잖아. 네. 가발도 써본 사람 있어요. 그럼 또 쓴 사람들만 쓴 거예요. 네. 네. 이따가 좀 손 좀 봐주세요. 이걸로 중간중간 2시간. 아, 네. 자, 국어탕과 함께할 가수는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었던 것 그룹이야, 그룹. 갓더 비트보다 한참 전에 이미 환상의 비트를 찍으신 분입니다. 어? 블랙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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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다섯 전설. 어? 맞는데? 블랙비트. 오. 우와. 블랙비트? 오. 우와. 블랙비트? 우와. 야, 이거는 너무 정면 승부 아니야? 이거는 춤추가 나오기 전에 활동하신 그렇죠, 그렇죠. 예. 심재원.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 황상훈 형들이 지금 뭐 아직까지도 SM에서 계속 공연 연출이라든가 같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가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동작이랑 컴백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알 수밖에 없는데 저희 블랙비트 노래를 연습생 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 진짜 네. 네. 다 배웠었었고 이렇게 많은 SM 식구들을 모아놓고 블랙비트 SM 출신의 가수 진짜 얕 잡아보는 거에 끝이지 이거는. SM 조가를 낸 거야 정말. 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 블랙비트와 대결을 펼친 노래는 2002년 3월에 발매한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 날개다. 날개다. 날개입니다.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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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를 쳤던 곡이. 아쉬운 것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서는 그 매니아층이 탄탄했던. 네, 탄탄했던. 그리고 이 형들이 이제 만약에 리허설하거나 하면은 그 춤추시는 분들이 다 와서 맞아. 구경할. 블랙비트는 날개. 오늘 원샷은 누구의 의지야. 나의 눈물까지는 다격해 다격해. 야, 노래 아니에요. 못 맞춘다 이거. 그렇네. 다 들리는데 이게 지금 식구들 없으면 이거 거의 못 맞추는 네. 뭐, 네. 아는 노래 아니었으면 뒤에 조금 더 내줘도 되는데. 오! 아! 벌써요? 예. 지금이야. 넉살 봤어. 감사합니다. 한 군데 세상을 다 못 들었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한 군데 앞에 김동현 봤어 봐. 오픈. 예. 예, 미소와. 어? 이 순간 모든 미소에 세상 뭐 어쩌고저쩌고 상상 속에서 그다음 못 들었다. 그렇다. 오, 새로운 스타일로 예. 가네. 미소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미소 앞에. 미소 앞에 하나 더 예. 있습니까? 내게 그 온도 그 미소도 세상이 움직이게 됐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여기에 있다. 아, 세상이 움직이게 됐다가 아니에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야, 됐구나. 서로 지금 울고 물립니다. 오픈. 하나도 못 들었네. 마지막에. 어? 세상의 모든 건 멈추게 했다. 아 진짜? 멈추게 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는 건 저희가 판단합니다. 자 한해 박수 받으세요. 오픈! 원하는 순간에 나의 미소와 원하는 흥분과 나를 멈추게 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소와 세상의 세상에 모든 걸 멈추게 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먼저 갑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이사님 괜찮아요? 괜찮은데. 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픈! 아, 이걸 하니까 아,
빨간색으로 썼을 걸 무서운데. 나나나나나 세상 그 순간 함께 나나 숨죽여 나나나 나나나 약간 이게 수호의 실체구나. 아 근데 약간 별명. 지금 옆에는 뭐냐면 다른 분들 바스를 보면서 꿈틀꿈틀한 거예요. 욕망이구나 욕망. 그 욕망. 아이고. 자 아마 뭐 그래도 다른 도움을 주시겠죠. 네. 자 온유의 바스반 오픈. 미소와 모든 움직임을 멈추겠다. 첫 줄은 하네. 첫 줄. 자, 두 번째 줄만 썼습니다. 두 번째 줄만 썼습니다. 아우 뭐 걱정이 안 된다. 야, 이거 얼마나 들리네. 괜찮아요. 은혁, 은혁 먼저 갑니다. 어? 아이, 어. 남아 이거 없어 이제. 아 저쪽도 안 돼요. 끝나요. 끝났어. 완전 끝났어. 안 돼. 여기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여기 난리인데요. 너무 난리야.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예요? 두 명의 싸움이야? 승부다 승부. 오케이 먼저예요 뒤에. 이런 상황일 때는 제 걸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놀림거리 만들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거 계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은영 씨 기다려주세요. 네네네. 잠깐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키가 뭔가가 있습니다. 예, 키가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아 오랜만에 자, 오랜만이다. 레디 됐어 레디. 돌토의 키 2. 파스 반 오픈. 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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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아, 개인 방송이 개인 방송. 다른 거 맥락 없이 일단 온유 다이스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춤 이거. 네 온유 사랑해 주세요. 예. 예. 수호 그레이스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좋다. 아, 그리고 이분이 빠지면 안 돼서 뭐 내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은혁이 형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뭐 내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아가페적인 그럼. 사랑입니다. 자, 갈까요? 갈까요? 자, 내게 오던 날에 시작됐다. 너의 웃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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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와 웃음과 미소까지 향기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자, 요 봤습니다. 진짜로 몰입감이 장난 아닌데요? 와. 근데 진짜로, 이게 아. 진짜 제가 유리한 게 왜냐하면 연습실 네. 저희가 이걸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각자 파트를 맡았는데 제가 이 부분이었어. 제가 이 부분이었어. 와. 하필! 하필! 하필을 위한 노래였다. 네. 동엽 선배님이 매번 말씀하시지만 이거를 스태프들이 사전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SM 지하실에서 오피셜 영상 하나 없이 그냥 우리끼리 야, 연습하던 하필 건데. 하필 거스와 속착에게. 그러니까. 아, 우리 제작진들 온영 박사님 모셔가지고 심리 상담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아, 불러야 돼요. 다 같이 저 현재. 자, 근데. 자, 우리도 근데, 준비돼 있어요. 정확도는 제가 높아. 오케이 은혁의 올라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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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어 보이시는데. 뭐해? 자 오픈 오픈. 아야 오픈 오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원. 오 쇼트 트랙 같아 쇼트 트랙. 미쳐 같아.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궁금해요? 아 지금 경기 중에서 경기 중 아니었어요? 와. 오, 경기 중인 줄. 오, 시크릿 박스가 있어. 그럼 이제 이 퍼포먼스 도움에 우리 동현 형님이 조금 도움을 주셨어요. 이거 시크릿 박스 뽑는 거예요? 예, 예. 뭐야? 시크릿 박스에는 뭐가 들었는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크게 하는 거다, 크게. 오, 열려. 대박이다. 와, 큰일 났어. 저 오늘 갑니다. 와, 이렇게. 지금. 와, 다르네. 아, 이게 달라. 이 1년이라도 짱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근데 이게 키랑 다른 게 이 너의 위치가 이제 키는 여기에 들어갔었고
저는 여기도 의자가 아닌가. 키는 여기에 의가 들어 하나 들어갔었고. 더 많이 썼구나 키가. 여기서 지금 다른 점이 조금은 미세하게 달라요. 원샷으로 나오겠죠. 그럼 원샷이 그냥 뭐 주인공이네요. 그러면 은혁 씨가 나오면 완전 이쪽이고. 의 하나 차이로 지금 어제 달리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원샷. 둘이냐 하나냐. 자 갑니다. 원샷. 주세요. 누굽니까? 아! 아, 키가. 아, 키 완벽하네. 아, 정말 거의 뭐 홍보 요정입니다, 오늘. 키가 차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혁은 좀 반응이 됐고요. 키 지금 글자 수가 한 몇 글자 정도 돼요? 31. 31. 31. 31. 오픈.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앞부분 가사입니다. 없습니다. 뒷부분 가사입니다. 햇살의 내림도. 바람의 흐름도. 바람의 흐름도. 꽃들의 향기도. 꽃들의 향기도. 맞아요. 꽃들의 향기도. 아이고야. 아이고. 오로지 널. 오로지 널. 향해 있을 뿐. 향해 있었었어. 거짓말하지. 거짓말하지. 약간 그 윤도신 선배님 쪽으로 가신 거 같아요.